저희가 3일 동안 많은 뭐 강릉 시민분들, 여행객분들께 강릉 누들의 맛을 선보여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좀 쌀쌀해지는 이 저녁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발걸음 해주셔서 이 누들 축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잘 진행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준비된 마지막 순서 쿠킹쇼 연미소의 김세경 요리 연구관님 모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로컬푸드 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김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양한 면요리를 첫째 날부터 쭉 보여주셨어요. 네. 첫째 날이 뭐였죠? 첫째 날이 크림 감자 옹심. 아, 크림 감자 옹심이 지금 연미소 저기에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던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토마토 미트 파스타인데 파스타. 강릉의 토마토를 좀 활용해서 네.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미고랭. 네. 그리고 오늘은 팟타이. 아, 팟타이라고 하면 태국. 네, 태국의 그렇죠. 면 요리. 그러면 일단 인사는 사우디캅으로 하고 싶습니다. 둘, 셋. 사우디캅. 쿠쿵캅. 함께 해주셔서 쿠쿵캅. 자, 그러면 태국을 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네. 예, 전통 태국 음식이잖아요. 네, 과연 직접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 누드를 또 만들어 주실지 네. 재료 소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 태국하면 쌀국수, 네. 쌀국수죠. 그렇죠. 그래서 쌀면 네. 준비했고요. 30분 정도 딱 불렸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숙주와 새우. 좋아, 새우. 네,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여기에 건새우 들어가고요. 그리고 계란하고 다진 마늘. 네. 집에 있는 채소들도 사용하면 되지만 그래도 이게 숙주하고 태국 요리는 이것도 원팬에서 좀 빨리 볶아야 되기 네. 때문에 오래 익혀야 되는 채소보다는 조금 빠르게 익힐 수 있는 그리고 태국 친구들 같은 경우도 숙주를 날로 많이 먹어요. 근데 한국 숙주랑은 조금 틀리더라고요. 한국 숙주는 조금 비린 맛이 있어서 네. 날로 먹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태국 같은 경우는 숙주 자체가 이제 시원한 맛도 있고 뚱뚱해요. 그 숙주 자체가 그래서 네. 날로 먹어도 그렇게 비린 맛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숙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고 네. 이제 매운맛 주려고 이제 고추 하나 이렇게 준비했어요. 청양고추인가요? 네. 네. 청양고추. 자, 이렇게 뭔가 재료만 보면 단촐한데 과연 네. 여기서 어떤 맛있는 누들이 탄생할지 네. 기대가 됩니다. 제일 먼저 건새우 볶아야 되죠. 그렇죠. 이번에는 네. 기름을 두르고 어제는 그냥 팬에다가 볶았다면 오늘은 이제 기름을 두르고 볶을 거고요. 이 태국의 요 팟타이도 국민 요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왜 국민 요리가 되었냐면 역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태국 네. 같은 경우도 관광 산업으로 이제 활성화하기 전에는 쌀을 파는 나라였어요. 쌀을. 근데 쌀이 이제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이 쌀국수를 만들어서 국수를 이제 국민들에게 가르쳐서 팔고 먹기 시작하게 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아주 중요한 게 영향을 미친 분들이 있어요. 누구죠? 화교. 아, 화교분들이 네, 네. 화교분들이 태국에도 있으면서 화교는 이렇게 면 요리나 이런 게 조금 발달이 조금 일찍부터 됐잖아요 중국이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중국식의 간장이라던가 돼지고기를 좀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태국에서는 완전하게 우리나라 면 요리를 좀 바꾸자라고 해서 돼지고기와 간장을 쓰지 않은 그네들의 네. 소스를 사용한 그래서 피쉬 소스가 여기는 꼭 들어가요. 피쉬소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쌀국수를 만들 때 네. 돼지고기와 간장을 뺀 새우나 피쉬소스를 꼭 써서 만들어진 게 이제 국민의 이 대파타이가 된 거죠. 태국분. 뭔가 역사가 있습니다. 네, 역사가 그쵸? 있는 요리고. 그리고 이거는 어디를 가서 드셔도 태국 가시면 고급 요리집에서 드시는 요리가 아니에요. 길거리 음식이에요. 길거리 음식.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길거리 어디나 국민이나 관광객들이 아주 저렴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인 거죠. 요리의 특징은 약간 짭조름한 거는 피쉬 소스의 맛이 있고요. 그리고 과일을 이용해서 약간 새콤한 맛을 주고요. 그리고 약간 달콤한 맛도 과일을 이용해서 주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라면 정도 되는 걸까요? 그럴 것 예.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어제까지 너무 막 젓가락으로 해서 오늘은 이렇게 좀 갖고 와봤어. 그 이 건새우를 오일에 볶는 거와 그냥
이 드라이하게 볶는 거 무슨 차이인가요? 얘는 바삭한 식감 같은 것도 틀리지만 예. 이거 이렇게 기름에다가 이제 이렇게 같이 볶으면 향이 좀 배어나죠. 아. 향이 기름에도. 그래서 마늘하고 예. 새우를 이렇게 이제 같이 볶을 거예요. 달달달달. 네. 저번 타임 때도 이렇게 여새우 볶으셨잖아요. 네. 이것만 봐도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그 팁을 하나 드리면 식용유에다가 새우를 넣고 예. 이렇게 좀 달달달달 볶잖아요. 그럼 약간 새우깡 같아요. 그 튀긴 거는. 그리고 그 오일을 두루두루 볶음 요리에 사용을 하면 맛이 있어. 우리가 새우깡 오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자를 만들 때도 그 기름을 조금 사용하고 볶음 요리를 사용할 때도 굉장히 독특한 풍미를 주는데 새우나 꽃게 같은 게 우리 해물 요리할 때도 굉장히 그 향 많이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한 요리할 때는 이 요리하시는 분들이 새우하고 꽃게는요 꼭 한번 물에 삶았다가 써요. 걔네들 향이 너무 강해서 그렇거든요. 요거 볶는 뭐 시간이나 이런 건 따로 어려운 좀 이렇게 노릇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적당하게. 참 어렵죠. 엄마한테도 그렇고 물어보면 적당하게 뭐 있는 거 가진 양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 요리가 조리법도 다양하고 식재료도 네.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 보면은 팬 하나에 불만 있으면 되겠잖아요. 볶는 요리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됐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볶고 찌고 삶고 이 요리가 한 번에 그 요리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 잡채와 같은 것들. 그래서 안 해 먹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볶다가 새우를 집어 넣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면을 같이 넣을 거예요. 아, 새우 넣고 바로 면으로? 네, 면으로.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볶아주시겠어요? 이렇게? 네, 제가 좀 해볼까요? 네, 자리를 살짝 바꿔서. 네. 굉장히 이게 빠르고 간편하다라는 요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바로바로 집어 넣겠습니다.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청양고추도 좋지만 그냥 아이들은 이제 매운 거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고추 빨간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다시 자리 바꿀까요? 아 좋습니다. 한번 다 없지 마시고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소스 조금 넣어볼게요. 이 소스는 특제 소스다. 피쉬 소스. 아 이게 피쉬 소스. 네 피쉬 소스와 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간장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타임 때마다 그 시식하실 분 모셔가지고 한 입씩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시간을 드리고 있거든요. 벌써 손 드시는 관객분이 계십니다. 자, 참가번호 1번으로 보실게요. 그래서 발언이구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항상 고수가 들어가는데 오늘은 고수를 좀 네. 뺐어요. 왜 그러냐면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요. 고수가 우리나라 그 한국의 누리대 한국이 아니죠 강릉의 누리대처럼 굉장히 호불호가 좀 강해서 그걸 넣으면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화장품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네. 숙주. 사실 숙주는 아삭하게 이제는 그 동남아에서는 좀 많이 드시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이제 살짝 해놓고 이렇게 어제와 마찬가지 계란을 한쪽에 넣고 스크램블 그렇죠. 하듯이 네. 계란은 스크램블 하듯이 너무 뭉개지지 않게 너무 빨리 끝나나요? 아 화면에 네. 이 음식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온다. 그래요? 오. 카메라가 좋은 거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죠. 네, 어제 생각나네요. 네. 네. 네, 얘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스크램블을 하실 때는요. 아, 이제 다 됐다 하시면은 틀려요. 끝나는 거예요. 얘가 걸리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섞으셔야 돼요. 80% 집에서도 80%. 좀 재료들 보면 손쉽게 다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그렇죠. 불을 끄고 예. 나머지 열로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조금 상큼한 맛을 주기 위해서 레몬이나 이제 라임즙을 조금 넣어요. 레몬즙? 라임즙 이렇게 넣으면 끝났어요. 이렇게 요리가 네, 간단해요. 와. 근데 진짜 한국에서 보던 비주얼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접시와 젓가락. 네, 이렇게 인간미 있게 하나씩 꼭 놓치시더라고요. 네, 접시와 젓가락을 안 갖고. 예, 첫째 날은 오일 놓고 오셨고. 아, 그 기억하시는군요, 첫째 날. 예, 첫째 날은 칼을 맞아요. 놓고 오셨고. 오늘은 앞접시 젓가락을 네. 놓고 오셨네요. 깜짝 놀랐네요. 저희 스텝이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도 우리 한국의 전통 음식도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오시고 젊은 분들도 계시니까 팁을 하나 드리면 예. 나물을 무칠 때 있잖아요. 정말 맛있게 나물을 무치는 방법이 양념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가진 양념을 닭조리탕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볶음 요리 뭐 제육볶음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얘를 세 번에 나눠 넣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볶아 같이 볶고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을 속까지 배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겉에, 이제 그 다음 마지막에는 불을 끄고 마지막에 양념을 넣으면 익은 양념과 안 익은 양념의 맛이 달라요. 그래서 입안에 들어갔을 때도 맛이 확 다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요리를 좀 정성스럽게 하고 싶다 할 때는 꼭 그렇게 양념을 나눠 갖고 넣으면 훨씬 맛있어지네요. 제가 이런 걸 안 갖고 오니까 그런 팁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또 알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좀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에 두 분을 모실게요. 아까 참가문의 1번 우리 남자 관객분 그리고 맨 앞줄에 아까서부터 기다리신 분이 있어요. 우리 여성 관객분 두 분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아니 어떻게 좀 이따가 쿠킹쇼 좀 먹어볼 수 없냐고 아까 낯서부터 저한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태국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 고수가 있어야 안녕하세요. 정말 진정한 태국의 맛을 느끼시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셨나요? 강릉에서 왔습니다. 아, 강릉 거주하시나요? 강릉에 뭐 누들 너무나 다양하지만 어떤 누들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막국수를 되게 즐겨 먹었어요. 막국수 비빔 아니면 물? 아, 비빔에다가 비빔 좀 즐기다가 아, 반절 먹으면 거기에 물을 말아서 예예 예. 아, 아주 맛잘 아리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아, 강릉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다른 면도 면이지만 이 팟타이에 유독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어떻게 태국 다녀와보셨나요? 와, 팟타이 거기서 현지 드셨어요? 와, 그러면 그 현지의 맛과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 강누들축제에서 함께하는 파타이의 맛 비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거 한번 드시고. 네. 네. 여기서 카메라 받으시고. 편안하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맛 표현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숙주 소리가 들리네요. 씹는 네. 이 숙주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아이 컨택 했어요, 저하고. JMT라고. 너무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너무 맛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한 표현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너무 JMT만 얘기하셔서 조금 더 좀 이제 평소에 아내분이 음식을 좀 하시나요, 집에서? 아무래도 이제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예. 네, 바다 향이 살아있고요. 네, 지금 태국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네, 여기서 한번 꼭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 한번 드시고 네네. 저를 한번 보시고 제 여기를 한번 보시더라고요. 예. 연미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몇 젓가락째예요? 한 입 더 먹어야죠. 그래도 두 입 정도는 하고 표현을. 자, 과연 그 태국 휴양지 워낙 이제 많이들 가시니까 네, 전 개인적으로 푸켓을 예전에 다녀왔었는데 아, 그러세요?
현지에서 먹은 파티에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그 비주얼 너무 비슷합니다. 저는 사실 네. 현지보다 이제 한국의 식재료를 갖고 팟타이 만드는 걸 더 좋아하는 게 네. 우선 우리가 깨끗해. 아, 그쵸. 위생적으로. 위생적으로. 네. 그리고 네. 식재료가 이제는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드나드는 게 자유롭다 보니 다 구할 네. 수가 있는 거예요. 휘시 소스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액젓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멸치나 까나리 액젓을 물하고 섞어서 2:1 비율로 쓰시면 휘시 소스예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설거지는 제가 할까요? 네, 가져가서 씻어서 이따가 반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니, 뭐 표현은 하고 들어가려고 지금 목으로 나왔어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숙주의 아삭한 밥. 제가 원했던 게 이거예요. 숙주의 아삭한 밥. 국물과 하세요? 국물과? 그러니까 숙주의 아삭함과 새우의 쫄깃함의 조화가 너무 맛있다라고 네, 표현하셨네요. 네. 네. 포인트는 그러면, 빠르게 볶으시면 돼요. 빠르게. 아, 빠르게. 그럼 남은 거는 내려가서 객석에서 맛있게 드세요.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는 게 네. 요리하는 분으로서 가장 남는 그러니까. 잔반이 없는 이 접시를 보실 때 그렇죠, 그렇죠. 기분 좋으시잖아요. 네, 잔반이 나오면 네. 그걸 체크해 봐야 돼요. 뭐가 잘못됐나 이거를.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괜찮은 셰프들은요, 예. 음식이 남았을 때 그걸 다 먹어봐야 돼요. 상한 거는 없나? 그러니까는 간혹 식당에서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놓치고 갈 때가 있어요. 네. 뭔가 이제 짜거나 덜 익거나 뭐 상한 거나 이런 것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놓치고 갈 때라 꼭 그런 거는 셰프이 또 체크를 하고 안 되면은 드신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참 네. 좋아요. 아, 진짜 이 요리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네. 참 뭐라고 해야 되죠? 고되기도 하고 고대요. 어렵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음식으로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네.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릉의 맛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음식을 위해서 우리 연구관님께서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함께 하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 축제에 제가 메인 셰프라는 걸 저도 처음 알았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동안 강릉 음식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를 이제 불러주신 것 같아요. 네. 음식하는 일이 상당히 고된 일은 맞지만 또 기쁜 일이기도 해요. 제 상이 얼굴상이 음식하는 상이래요. 그 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공중음식연구원이나 이런 데 선생님들 보시면 네. 너 딱 얼굴이 음식할 상이다. 예, 전 막 어머니가 엄지척하시는데 근데 그 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은 음악을 해보고 싶다 그러는데 아니야 넌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생겼으면 음식을 해야 되는 상이래요. 그래서 큰 돈은 못 벌지만 큰 돈 못 벌 거 그냥 음식 열심히 해서 강릉 음식 열심히 알리는데 좋은 일 하면 내 새끼가 그 복 받겠지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요리 축제가 더욱 빛났고요. 내년에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네. 선생님 또 누들 축제 페스티벌에 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강릉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네. 정말 이렇게 닭살이 돋을 정도로 너무 소름 끼치고 감사한 예. 축제였습니다. 예. 애쓰셨고요. 네네. 그리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연미소의 김세경 요리연구관님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